조금만 더. 간신히, 간신히, 간신히. 아, 많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다이브 안녕. 레이짱. 레이편다요. 오랜만이에요. 히사시부리 데스. 헐, 뭐야. 레이다. 오랜만이에요, 다이브. 오랜만이죠? 오늘은 다이브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다이브 만나러 왔어요. 뒤에 그림 뭐야? 여기 뭔지 뒤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그림 그렸어요. 나비랑 길쭉한 곰돌이. 제가 예전에 뭐지? 촬영하다가 원영이를 그렸거든요. 아, 원영이 지금 그려볼까요? 펜. 제가 원영이 그려볼게요. 자, 원영이 그리기. 여기에 하면 보이겠나? 여기에 그려볼까요? 일단 토끼 얼굴을 간단하게 그려줘요. 이게 진짜 금방 할 수 있어요. 귀를 그리고 눈, 그리고 눈의 포인트는, 눈의 포인트는요, 속눈썹이요. 원영이는 속눈썹이 예쁘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코도 엄청 귀엽게, 그리고 입꼬리는 올라가야 돼요. 원영이가 웃을 때 이렇게 웃으니까 하고 그려줘야 돼요. 하고 볼터치도 쫀쫀쫀쫀 하고. 자, 이게 시작이에요, 다이브. 여기 잘 보세요. 일단 산채는 선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고 산채는 짧게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면, 와, 누가 봐도 원영이다. 누가 봐도 우리 프리티 큐티 곤주 원영이가 완성.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이브 따라 하셨나요? 잘 그리죠? 이거 원영이에요. 이거는 곰돌이. 전 오늘 곰돌이 기분이라서 곰돌이 그렸다가 몸까지 그렸는데, 그럼 오늘은 이거 나, 오늘은 레이, 이거 프리티 원이야. 괜찮죠? 아따시가 원이형을 갖게 마시다. 원이형은 아시가 나가이노데 こうやって 슈 스타일이가 이이까라 조즈데셔. 레이도 프리티야. 땡큐. 먼저 아이브 멤버들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몸은? 얼굴은 귀엽게, 하지만 완전 뭔지 알죠? 원영이가 잘 보이게. 진짜 조즈? 한타? 조잔데모 うれしいです. 오늘 TMI는? 나 뭐지? 오늘 이거 하기 전에 다이브한테 이거 TMI였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가와이. 컨센이. 'Can you draw heart? Of course. 하트 완전 크게 그려야지. 그러면 여기 다이브.
레이키 컸어요? 레이 저 귀 조금 큰 것 같아요. 제가 활동하면서 조금 느꼈어요. 아닌가? 제 혼자 생각하는 그것일 수도 있는데 이소는 컸어요. 저도 큰 것 같아요. 근데 170, 딱 170으로 멈추지 않을까요? 170이었으면 좋겠네요. 글씨 반대로 보인다. 맞네. 그러면 캡처해서 반대로 봐요. 갑자기 캡처 타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주세요. 효율적이죠. 가코 츠카레타. 가코 이테키탄다. 겸모 츠카레뿅. 근데 제가 오늘도 수고했뿅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자주 안 쓴대요. 제가 사람들 쓰는 말인 줄 알고 츠카레뿅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그거 안 쓴다고, 너 새로운 말 그냥 만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 츠카레뿅 이렇게 하면 돼요. 귀엽죠? 헐 캡처 못했어? 그러면 이거 끝날 때 캡처 타임을 가져볼게요. 찍겠습니다. 좋아요. 어. Can you wink? 저 윙크 조금 연습했어요. 잘하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왠지 이 손가락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앞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 이쪽에 힘이 들어갈 때 뭔가 이쪽 선에 힘이 들어가요. 눈에 눈이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다가 이제 좀 잘해요. 그쵸 다이브? 저 윙크 잘해요. 많이 늘었네. 맞아요. 다 꾸준히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꿀팁. 맞아요. 맞다. 엄마야 시대호시. 또 앞머리 자르래요. 근데 여름 제가 머리 많이 길렀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옷이 검정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 거는 잘 보이세요? 저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앞머리를 다시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금은 자연스럽게 기르고 있어요. 제가 뭐지? 그 처음에 공개됐을 때 사진을 어젯밤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머리도 이렇게 짧고 앞머리도 이렇게 엄마요. 엄청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는 많이 잘랐었지 생각을 했었어요. 후쿠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패션? 오늘의 패션은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니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주신 니트를 입었어요. 그게 포인트. 할아버지가 사주신 니트. 너무 포인트죠 이게. 할아버지가 포인트. 'Do you have a skincare routine?' 저는 레이저로요. 다이브 레이저를 쓰세요. 저는 근데 전 진짜 뭐지?
보나주를 계속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모든 걸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샴푸도 샴푸가 진짜 추천이에요. 다이브 샴푸가 시원해요. 쓰면 뭔가 시원한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샴푸를 제가 이제 많이 주셨는데 또 달라고 했었어요. 그때 감사하게도 많이 주셔가지고 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선크림 필수요. 다이브 이제 더우니까 저희 가족들도 다 쓰고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안 하시더라고요. 피부 좋아졌대요. 미나사모 보나주로 쓰카테미테 그다사이. 에어컨 필수. 에어컨도 필수죠. 근데 그거 알아요? 어제 애기랑 계속 얘기했는데 에어컨을 끼면 춥고 끄면 더워요. 왜일까요? 그 얘기를 했어요. 서로 둘이서 껐다 꼈다 껐다 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한테 근데 왜 이렇게 하면 덥고 이렇게 하면 춥고 아 우리 어떡해? 이러면서 에어컨한테 삐졌었어요. 재밌죠? 와카루 와카루 데쇼. 아이브 내에서 유행하는 것? 유행? 유행하는 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유진 언니는 아직도 절 좋아해요. 그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유진 언니는 어느 며칠이지? 5월 31일 아직까지도 레이를 좋아한다. 이것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레이편と友達になりたいよ. 今も友達なの. もっと仲良くなるってことかな. 아이브のみんな元気にしてる? 멤버들 멤버たちみんなよく過ごしてます. 멤버들 잘 지내요. 맨날 맨날 아닌데 자주 같이 숙소에 있는데도 연락을 해요. 그게 좀 재밌지 않아요? 리즈도 항상 왠지 숙소에서 만날 수 있는데 뭐 하다가 만날 수도 있는데 계속 연락을 주더라고요. 우시라는 초조 다래? 뒤에 있는 나비? 우시라니를 초조야. 가와이까라 가있다. 뒤에 있는 나비는 귀여워서 그렸어요. 나비는 필수. 레이는 나비가 필수입니다. 감히 시바떼호시? 이마 고무가 나인데기도. 어때요? 머리 묶으면 이래요. 다이브가 머리 묶어달라 해서 셀프 머리 묶으면 이래요. 레이 긴 머리도 예쁘다? 저도 그 이번에 러브다이브 활동하면서 긴 머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또 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다 다이브가 다이브들이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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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듯했습니다. 레이는 반묶음도 예뻐. 이번 활동 때 반묶음을 자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이돌 라디오인가? 그거 했을 때 반묶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핑크 옷 입었을 때 무대 의상 말고요. 그때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도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다이브한테 자랑했잖아요. 레이전 스키나 이러와 살기와 핑크 이러데스. 저 요즘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꾸 막 핑크색 스니커도 샀고 샌들도 샀고 원피스도 샀고 카디건도 샀고 목걸이도 자주 그거 진짜 예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핑크색깔 목걸이도 자주 쓰고 다니고 또 뭐가 있지? 그냥 핑크색을 보면 사고 싶어져요. 핑크색깔 예쁜 것 같아요. 봄이니까. 레이는 목에 점이 매력적이에요? 감사해요. 이거 저 초등학교 때 너무 커가지고 떼려고 계속 이렇게 만졌다가 아파가지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거든요. 얘 이름 지워줘야겠다 나중에. 이름 원영이한테 원영이가 이름 잘 짓거든요. 그래서 원영이한테 얘 이름 좀 지워달라 해야겠다. 소중한 친구. 한국어는 단어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제가 한국어 왜 어떻게 외웠냐면 한국어 어떻게 외웠다가 되어도 하나스노가 있지만,だけど, 아또와 자신이 끝까지 興味가 나이도, 뭔가 자신이 興味가 나이도 끝까지 지속하니까, 계속 공부하는 것에 단호시사를 감지나가라 하는 게 최고だと思います. 공부할 때는 자기가 약간 관심 있고 재미있어 하면서 해야 다 끝까지 잘할 수 있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뭐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왔다! 아 생각났다 TMI. 제가 아까 전에 영어 레슨을 듣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어랑 일본어랑 이제 영어까지 하니까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한국어로 영어를 배우는데 너무 일본어로도 생각할 때도 한국어로 생각할 때도 있으니까 그걸 또 영어로 공부하니까 너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나 내가? 아무튼 그래서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계속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를 근데 선생님께서 설명을 엄청 잘해주셔요. 항상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딱 이해한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면 뭐든 잘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그냥 행복을 느꼈어요. 그게 TMI예요. 왜 이렇게 성숙해졌지? 저월 아닌가? 오늘 좀 성숙해 보이죠? 머리가 길어서 그래요. 전 많이 유치합니다 아직도. 전 그게 신기해요. 다이브분들이 항상 제가 막 유치한 일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엄청 잘 해주시고 나도 그렇다 아 나도 그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뭔가 가끔 생각하면
아 이렇게 내 얘기에 공감도 해주고 이렇게 반응도 해주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많이 유치해요. 그 유치해서 저럴 때도 있어요. 오히려 좋아, 그쵸? 아직은 유치한 레이할게요. 웃을 때 특히 눈이 가까이. 저 웃을 때 눈이 귀엽대요. 행복한 칭찬 받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귀엽대요. 너무 행복한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絶対会いに行きます. 状況が良くなったら絶対会いに行くので私が行くから待ってて레이ちゃんの喋り方大好き제말투가좋대요제말투가어떤가요전제말투가잘모르겠어요어떻게보면뭔가어떤한국어표현이있었는데그게뭔가되게마음에들었었거든요제말투가어떤뭐이런느낌이다라고제가어제딱다이브가보내주신편지를읽으면서다이브분이어떤다이브분이그렇게표현을해주셨어요레이는얘기할때막이래서너무좋다근데그게너무마음에들어서아너무좋다생각을하고있었는데까먹었네요근데저도제말투는좋아요 맞아저엄마랑말투되게닮았어요웃을때도그렇고근데저희엄마는웃을때약간돌고래같아요뭔지알죠 안녕하세요레이짱안녕하세요여기는레이짱 V앱 입니다 돌고래맞아요 이르카마마웃을때이르카みたいなんですよ ママ見てたらごめんなさい제일맛있게는일본요리제가제일가장좋아하는일본음식은요많아요할머니우돈스키야키지금생각나는건그정도오바아짱우돈또스키야키おばあちゃんがすき焼きもすごく上手に作ってくださるんですよ本当に美味しいですじゃあ나중에うどんレシピを알려드릴게요제가배웠거든요진짜맛있어요レイハルモニピョうどん제엄마도잘만들어요저는근데음식에가리는게없어서거의다잘먹어요야채도뭔가맛있지않아요제가최근에블로콜리가되게맛있다고느꼈어요블로콜리를그냥뭔지알죠유데를떡이塩入れたお湯で茹でて그냥블로콜리가맛있더라고요레이짱이見てた프리큐어教えて저프리큐어진짜열심히봤었어요고백할게있어요저초등학교한5학년때까지프리큐어봤었어요
프리큐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항상 프리큐어 그 색깔마다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 보라색 친구 아니면 노란색 친구를 좋아했어요. 언제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그 나쁜 그 프리큐어들 싸우는 그 나쁜 사람들 쪽에 있었던 친구가 이제 프리큐어 친구들 편에 그 되는 스토리가 있는 그 편이 있어요, 시즌이. 근데 그 보라색 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옷도 사고 막 마술봉님 같은 거 막 사고 막 엄마 앞에서 막 포즈 취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레자 아이카츠 와카루. 아다시 아이카츠모 다이스키데시타. 아이카츠 뭐지 한국어로 있었는데 아이카츠 아이카츠가 とりあえず 아이카츠 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 それ見ながらも あ アイドルって素敵な職業だな職業なんだなって思ってました 그때 뭐지 아이카츠에서 그 주인공 친구들이 막 뛰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아이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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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데 항상 아이카츠라고 계속 막 외치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저랑 막 갈 때마다 항상 아이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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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다녔었어요. 아이엠스타. 아다시도 오카산도 私が 아이카츠を大好きだったんですよ だから 아이카츠のアニメの中で 主人公の女の子たちが いつもなんかどこかランニングするときに アイカツアイカツって言いながら 走ってるシーンがよくあったんですけど それ見ながら 私とお母さんと一緒に アイカツアイカツって言いながら いつも歩き回ってました 楽しくないですか? 大武道勝ちへよ もらごですよ 우리는 아이브 아이브 이러면서 산책하면 돼요. 레이짱 도이츠 재밌었다. 리즈짱도 같은 부屋だったの? そうです. 독일에서 리즈랑 같은 방 썼어요. 리즈랑 같이 씻고 팩도 하고 카카도 먹고 재밌게 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잘 때 자기야 잘 자 이랬는데 리즈다 자기야 잘 자 내일도 우리 화이팅하자 이러고 좋았어요. 잘 때까지 리즈랑 함께 있을 수 있다니. 初めて 한국에 왔을 때 에피소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에피소드. 저 그거 생각나요. 처음에 제가 외운 한국어 단어. 지갑. 지갑이었어요. 딱 제가 회사에 가서 갔는데 저녁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습생 친구가 레이야 지갑 챙겼어?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그때 제가 지갑이란 아예 그냥 한국어를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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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단 말이야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가 바로 번역기 돌려가지고 알려줬죠. 아 사이후 지갑 지갑 있어 있어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갑 오사이후 때 의미です. 나시가 初めて 오해했다 한국어의 단어와 지갑. 비행기 내릴 때 아키짱은 靴 履いてましたか? 아, 靴 履いてましたか? 비행기 내릴 시간이 너무 길었었어요. 그래서 靴は 脱いでたと思います. 저도 벗었죠. 너무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 짠 러브다이브 어때? 숨찬 러브다이브. 숨참고 알려줄게요. 숨참고 러브다이브 같이 해요. 다이브 숨참고 러브다이브. 오 맞아요. 저 요즘 제주도 사투리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뭐지? 배웠는데 잘 들어갑소. 잘 들어갑소 다이브. 私 제주도の方言を最近ドラマ見ながら勉強してるんですよ。 잘 들어갑소 다이브. 도모가 있었지? 열심히 하겠수다게 열심히 하겠수다게. 제가 배웠거든요. 레이는 열심히 하겠수다게. 오늘도 열심히 하겠수다게. 이렇게 하면 돼요. 하, 이제 캡처 타임 할까요? 오늘은 어떤 포즈를 할까요? 의견. 컨스니 퍼즈는 필수죠. 컨스니 퍼즈 할까요, 그러면? 혼자 갑자기 캡처 타임 한다고 해서 포즈 취하니까 부끄럽네요. 컨시니 포즈 하고 뿌이 뿌이 뭔지 알죠? 애기 때 뿌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나비 포즈. 날라가. 하. 달브랑 얘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 제가 좋아요. 제가 또 사투리 공부하고 올게요. 제가 다이브한테 일본인 레이가 다이브한테 제주도 사투리를 알려줄게요. 좋아요. 다이브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요. 알겠죠?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 자주 올게요, 다이브.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자주 보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사랑해요. 저도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브이앱 끝나고 셀까 올려줘? 접수 완료. 좋아요. 다이브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요. 안녕.